되도록이면 농약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남양농협 농자재 센터에 가니까 이렇게 모두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우바에 나라바이오에서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집으로 와서 20리터 약에 약통에 모두싹 정량대로 거기 읽어보고 그리고 약을 주었습니다. 여기 꽃화분에 주었습니다. 흰 나비가 엄청도 많이 날아다니더니 나무들이 꽃나무들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흔적이 할미꽃 모종 해놓은 것도 흰 나비들이 막 돌아다니더니 이파리들이 더러는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모두싹약을 줬습니다. 다 요즘 아주 편한 세대입니다. 요렇게 약을 타서 요렇게 주면은 요 약은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재료대로 나오는 거랍니다. 요즘 참 세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요게 아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이렇게 타주면은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그런답니다. 우리 집에 길냥이가 우리 집에 사는 길냥이랍니다. 길냥아, 길냥아, 나좀 쳐다보세요. 우리 집에 길냥이는 5마리가 있는데요. 색색이로 다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나보더니 슬금슬금슬금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길냥아,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길냥이랍니다. 얼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채색도 있고, 미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로에는 여기에도 다 모두싹을 제가, 약을 주었습니다. 모두싹약. 예쁘죠? 요런 거가 죽지 않고 잘 방제를 해줘야지 된답니다. 친환경 방제.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방제. 살짝 인증샷 찍으면서 3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밀! 비밀은 아니고요. 요즘 제가 구독자 모으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분 영상을 찍어 놓고 구독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요거는 백일홍이고요. 벌써 3분이 다 와분 간다. 나 찍을 거 엄청 많은데 우리 집에 쌤이 구경시켜 드립니다. 쌤이야, 엄마 왔어요. 반송나무도 보이고요. 갖고 놓는 거다 보인답니다. 벌써 3분이네요. 와, 내가 갖고 놓는 우리 집 화분들 좋죠? 그리고 요즘은 범부채 꽃이랑 언추리 꽃이랑 참나리 꽃이랑 완전 천국이랍니다. 세미야, 세미가 나만 주면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째랍니다. 세미야, 우리 집이 바오세미 농원이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 이름을 세미라고 부르고 여기 집에 와, 언덕이다. 여기가 우리 언덕이랍니다. 할미꽃 언덕이고요. 찰가 3분 영상으로 찍을 날인데 벌써 4분이 돌아간답니다. 여기에 오늘 모두싹 뿌려준 날, 방제한 날, 그리고 제가 언덕으로 올라오겠습니다. 3분 영상이라고 말하고선 오늘도 5분 영상이 되는데요. 제가 뭘 찍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요. 청둥나무에 능수화꽃이 엄청도 많이 펴가지고요. 여기는 언추리꽃이고요. 여기는 우리 저온창고도 보이고, 언두막도 보이고, 내가 심어놓는 텃밭들도 보이고, 텃밭에, 와, 엄청도 날씨도 좋고요. 청명하고요. 그렇습니다. 참나리꽃이랑 언추리꽃이랑 능수화, 요즘은 흐드러지게 능수화꽃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여기 참나리꽃이요. 하얀 나비들이 많이 달라다니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모두싹을 뿌려주는 거랍니다. 요렇게 뿌리지 않으면은 여기가 나의 둘레길 운동하는 장소고요. 걷기 운동 지금서부터 세 바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동 끝 한답니다. 벌써 5분 영상이 됐죠. 참나리꽃 구경하세요. 여기저기에 우리 집 참나물,
참나리. 참나리 꽃이랍니다. 찰가. 5분 영상 찍으면서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둘레길이랍니다. 참나리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집 참나리랍니다. 와, 너무 예쁘다. 찰가 인증샷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